네. 오늘 이슈 저격 시간에는 광주 제2순환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법원이 맥커리와 광주시의 재협상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 제2순환도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2순환도로에 과연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 한번 그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회용 전 참여자치 21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맥커리 2순환도로에 대한 그 논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번 법원 판결이라는 게 일정 정도 뭐 검찰이 기소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찰이 수사하기도 하겠지만 법원 판결은 일정 정도 법적인 어떤 사실이 드러난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판결로 드러난 사실 어떤 게 무슨 제목으로 실형을 받았고 어떤 드러난 사실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김모 씨와 김모 씨 동생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재협상 과정에서 네. 깊게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이번 네. 판결로 뭐 드러난 거죠.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김모 씨가 3년 6개월, 그 친동생이 2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뭐 실형을 받았죠. 뭐 법원에서 많이 나온 제목들인데 그것보다 네.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문제였길래 그렇습니까? 실제로 네. 이 김모 씨가 네. 이 담당이었던 네. 예, 조모 씨를 맥커리와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커리에게 쉽게 표현하면 맥커리에게 유리한 그 협상을 맺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네. 그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돈이 오고 가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 확정을 받은 거죠.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시민 시청자 여러분께서 맥커리가 무언가, 맥커리는 네. 맥커리가 뭡니까? 맥커리 회사. 맥커리라는 회사는요. 네. 예, 자산을 대부분 네. SOC죠.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네. 그런 회사인데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네. 지금 이제 사업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반 이상이 이명박 이제 전 대통령,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네. 그런 회사고요. 그런 회사가 이제 광주에서도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이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맥커리라는 회사는 사실은 지분율이 별로 되질 않아요. 네. 호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네. 말씀은 도로나 항만 네. 이런 시설을 네. 뭐 돈을 빌려주고 네. 거기에 따라 이득을 얻는 민간 자본 네. 관련 회사란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아, 네. 지금 그러니까 광주시 제2순환도로도 그렇게 민간 자본에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하면서 협상이 있었던 네. 이것부터 한번 수많은 논란 맥커리와 순환도로 공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처음에 애초에 광주시와 맥커리가 맺은 협약은 어떤 거였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협약은요, 네. MRG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또 영어 나오네. 예, 근데요, 네네. 최소 운용 수입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광주 제2순환도로를 건설을 하면서 어떤 네. 사업자가 네. 통행량이 얼마나 될지 알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돈 빌려주기 쉽지 않죠. 네. 네. 이 또 뭐 1,200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네네. 그 과정에서 통행량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통행량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랬는데 네. 이 통행량이 틀렸으면 네. 회사한테는 이제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협상 대상자한테 그러면은 이 통행량이 미달이 되면 네. 너희가 우리 딱 이제 기준을 정합니다. 우리는 85%인데 예상 통행량의 85%까지는 너희들이 보상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통행량을 살펴보게 되니까 약 40% 약간 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 통행량의 네. 40%가 약간 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85%를 보장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약 40여 퍼센트를 지금까지 계속 시에서 보존을 해줬다는 거죠. 처음부터 애초에 그 통행량 예측이 과다 부풀려졌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40%가 차이 났다는 거죠. 예, 예. 그걸 보존해준다는 거죠. 그래 엉터리 예측을 했던 거고 그 예측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세수가
그 빠져나갔던 거죠. 애초 협상을 해봤더니 예. 이게 문제가 있구나. 예. 됐던 게 첫 번째였던 거. 그렇게 예. 해서 지금 이제 재협상에 들어간 거죠. 예. 재협상은 또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협상은 네. 좋다. 그렇다면은 네. 합리적으로 가자.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럼 이제 합리적인 선이 무엇이냐. 네. 좋아. 그러면은 이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틀렸으니 이제 투자비 보존 방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투자비 보존 방식 말 그대로입니다. 네. 투자비를 네. 보존해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돈이 들어갔으니 우리의 수익률을 뭐 9. 몇 퍼센트였습니다. 9% 9. 몇 퍼센트를 인정해 다오. 여기서 우리는 맥커리를 네, 맥커리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수익률을 얼마를 잡아줄 것이냐. 수익률. 네. 네. 그리고 운용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네. 지금 이번 판결을 보게 되면 이 운용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맥커리에 있는 박모 씨가 그 이 김모 씨를 만나서 그 운용비의 100%를 넘게 해다오. 그럼 보상을 해줄 테니. 그래서 실제로 120%에 125%의 재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용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맥커리가 100% 출자한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가 네. 돈이 들어오는 것은 시민의 통행료와 네. 그리고 광주시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네네. 이 보조금은 수익률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용비가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들어오는 보증금이 더 크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면 운용비가 부풀려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 보조금이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네, 보조금이 네. 더 많이 들어오니까. 광주시로부터.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맥커리에 있는 박전무가 김모 씨를 만나서 네. 이 운용비를 100% 이상으로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비해서 상당히 이제 높이면은 운영비가 부풀려질 거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서 100%를 이상을 운영비를 책정하게 되면 살해하겠다고 하고 그 살해가 실제로 이제 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던 거죠. 이거 120% 운영비를 125%를 만들고 예. 그 살해를 비를 줬다. 예예. 이게 이번에 법원 판결이 드러났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만큼 시민의 돈이 그만큼 더 보조금이 더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였네요. 예, 우리가 예, 내는 우리가 내는 어떤 세금과 혈세가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재협상 과정에서 그 돈거래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또 우리 지금 재협상 얘기를 다시 돌아간다면 예, 예. 지금 재협상 과정에 대한 이번에 판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2018년에는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예, 예. 발생했어요. 어떤 뒷거래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네. 이 김모 씨와 조모 씨 간의 예. 금전적 거래를 살펴보게 되면 네. 퇴직하기 전에 그 자기 친동생을 조모 씨가 친동생을 그 김모 씨의 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킵니다. 위장 취업을 시켜서 8회에 걸쳐서 2,200만 원을 받고요. 또 조모 씨가 이제 퇴직 후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서 4,4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담당 공무원. 네네. 그리고 조모 씨가 네. 예. 또 아예 이제 또 황모 씨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네. 이제 황모 씨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 황모 씨가 이 재협상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공문서를 광주시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또 황모 씨가 네. 수수료를 받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해서 12회에 거쳐서 5,8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황모 씨는 그럼 누구냐?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황모 씨는 이 자본 구조에 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본에 대한. 그래서 맥커리에 이 컨설턴트를 하게 돼요. 그러는데 광주시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 복잡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컨설턴트를 채용을 합니다. 누굴 채용하냐면요. 황모 씨를 채용해요. 아까 그분하고 그 황모 씨와 이 황모 씨가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양쪽의 컨설턴트가 같죠. 그리고 이 황모 씨는 김모 씨를 통해서 이 사건 전말에 깊게 개입하게 되는 거고 이 황모 씨는 나중에 그 시장으로부터 상까지 받게 됩니다. 네,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네. 결국 그 재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제협상권에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맥커리라는 회사 네. 맥커리라는 회사를 대신해서 가운데서 역할을 해주면서 네. 할 수 있는 분 이런 그 네. 구도 속에서 결국 잘못된 협 그 과정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운영비가 125% 정도 네. 저 과다하게 책정되고 풀려졌던 네. 거고 네. 수익률이 과다하게 책정됐던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두 금액에서 저는 실제로 한 100억 정도는 매년 매년 해마다 네. 매 100억 줄일 정도. 수 있었다. 네. 줄일 수. 이 100억이라는 돈은 시민의 통행료를 낮추든 광주 보조금을 적게 주든 아니면 뭐 반반 아니도 좋습니다. 우리의 통행료를 낮출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혈세를 적게 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재협상 과정을 잘했다고 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뭐 대구나 아니면 뭐 대전이나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똑같은 맥커리가 거대한 사업들을 했을 텐데 우리가 그보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대구를 네. 뭐 살펴보게 되면요. 네. 대구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네. 대구는 이제 압박을 하게 되다 보니까 대구는 맥커리가 다른 회사에 팔고 나가게 됩니다. 아예 다른 회사에 네. 팔고 맥커리가 빠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회사가 네. 수익률을 5.몇 퍼센트를 잡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광주는 좋은 환경이었어요. 1차에서 승소했고 2차에서 일부 승소를 했고 3차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이런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좋은 호기를 이런 식으로 몇 명의 이익을 위해서 날려버리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물적으로라든가 입은 피해 네. 광주 시민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구간만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2019년도까지 네. 재정 보조금만 따지겠습니다. 제가. 네. 재정 보조금만 따지게 되면 3천억이 넘어갑니다. 3천억. 예. 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맥커리라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재정 보조를 받은 것이 3조가 넘어갑니다. 네. 맥커리의 먹잇감이 된 공직자 브로커들이 있었던 거고 네. 그 피해를 우리가 수천억에 달한 돈을 어떻게 보면 네. 계산할 수 없는 돈을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뭔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서 광주시 재정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네. 앞으로 광주시는 공익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공익처분이라는 의미는 뭐고 이건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신 공익처분이라는 얘기는요?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네. 강제로 그냥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맥커리를. 네. 네.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귀책 사유가 네. 맥커리한테 있으니 네. 너희가 투자한 돈의 80%만 주고 네. 나가라. 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뭐 법인이 들어오든 광주시가 들어오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가능합니까? 네. 어떻게 법적으로 이 문제는 없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맥커리도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걸로 법적으로 대응할 거고 예. 사례도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민자투자법 47조에 보게 되면 네. 이제 공익처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번에 또 이제 21대 국회가 네. 또 개원했지 않습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판사들도 법률에 의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그 개정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법부도 공익처분에 대한 뭐 확정 판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네. 시도하는 광주시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 답답한 얘기네요. 앞으로 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그 광주시와 맥커리 협상 논란처럼 예. 실패한 민자 사업. 예. 민자란 게 민간 자본 주인만 예. 아닙니까? 예. 뭐 돈 빌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데 지자체 잘못된 행정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민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죠. 네.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감히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합니다. 관료 사회를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이 관료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지 못해요. 누군가 있지 않으면은 누군가 예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누구의 배경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정치권의 우리 지역사회 정치권의 이 비판적 시선. 또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 전부 이제 민주당 일색이라 이런 시선들. 이런 시선들 또한도 시민의 관심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뭐 끝으로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또 뭐 이용섭 시장의 광주 광역시장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시에 뭐 요구할 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이용섭 시장은 현 시장은 네.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네. 전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렇다면 이용섭 시장의 의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 공사가 시작된 백운곡과도로 철거는 광개도로망이 지금껏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1순환도로에서 좀 더 확장된 2순환도로를 축으로 한 기능이 강화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2순환도로를 통한 광주시내 진입구조가 더 늘어남을 의미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맥쿼리 소송 판결과 논란의 의미는 크다 하겠습니다. 더욱더 늘어날 2순환도로 통행 과정에서 시민이 내는 요금 부담이 과연 재정 부담이 적정한 건지 잘못된 돈이 흘러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광주시는 이참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시민 편에선 행정의 실력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김남곤의 시사분석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